어느새 2022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. 윤지경 씨 보고 싶어서 왔어요. 저보다 기구한 팔자가 있을까요? 고등학교는 꿈도 꾸지 말어. 나 그냥 내 인생 살게. 그래도 감사하래요. 고생이 필요가 없다면 왜 하나님이 고생을 허락하시겠습니까?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으니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자. 오늘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을 감사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. 2022년 잘 살았다. 야!